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소리내서 웃으십니까? 뭐 요즘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겁니까? 자, 흔히들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만 내린 축복이라고들 합니다만은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웃음은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 사랑을 가져다 주는데요. 웃음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신나게 크게 우는 웃음이 불안감과 긴장 또 뭐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줘서 생체 나이를 최대 8살까지 줄여준다고 하고요. 또 하루 15초 정도 웃을 때마다 이틀을 더 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웃음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큰 웃음은 231개의 신체 근육과 15개의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에어로빅 5분의 운동 효과와 같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속는 셈 치고 배꼽을 잡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효과가 없다 해도 웃어서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은 휴일 아침입니다. 기분 좋게 크게 한번 웃으시면서 일요음악 여행 함께 하십시오. 자, 5월 30일 일요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흑인 가수입니다. 메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my last, my everything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당신은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네, 모든 꿈들의 해답이죠. 작년 여름에 58세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미국의 아주 그 굵직한 소울 뮤지션 메리 화이트의 목소리였는데요. 영화 그 엘리의 사랑 만들기에서 로펌 오너 주제가로 잘려진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You are first, my last, my everything. 5월 30일 일요음악 여행 문을 열었고요.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1부에서는 짧은 걸 긴 여운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라디오 에세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김종익의 월드와이드 뮤직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음악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또 전하실 좋은 글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580의 8번지 부산교통방송 또 유리음악여행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교통방송 홈페이지 www.tvn.or.kr로 접속을 하셔서 유리음악여행에 남겨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대표적인 또 영화 배우이면서 문화장관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멜리나 메리꾸리의 목소리인데요. 영화 일요일엔 참으세요의 그 테마음악으로 1960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곡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도시 피레우스에 대한 사랑을 그런 담은 곡이죠. 제 피레우스의 아이들입니다. 다페디아 뚜 피레우스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에 안전운전으로 더욱 행복한 그런 휴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샹송 한 곡 들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샹송의 대중성을 가장 가볍고 친근감 있게 접근한 아다모의 노래입니다. 세마비. 일요음악여행 라디오 에세이. 5월 하순인 요즘 오두막 둘레에는 민들레와 철쭉과 듬성듬성 피어난 복사꽃이 볼만하다. 앞마당 가득 민들레가 노랗게 피고 진다. 혼자서 풀매기 심에 겨워 그대로 두었더니 천연스러운 꽃밭이 된 것이다. 분홍빛 철쭉은 뜰가에서도 피고 벼랑 끝에서도 핀다. 눈길이 자주 간다. 한 가지 꺾어다 식탁에 꽂았다. 가까이서 대하니 참으로 곱다. 내가 이 오두막에 들어와서 심은 300여 그루의 자작나무와 전나무와 가뭄비나무는 실하게 자라 짙은 그늘을 들여오고 있다. 봄날 어디를 지나다가 분홍빛 복사꽃을 보면은 공연히 가슴이 설렌다. 이 나이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했더니 자기도 복사꽃을 대하면은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 했다. 심란하다는 그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것 같다. 마음이 뒤숭숭하다거나 어지럽다는 표현보다 훨씬 함축미가 있다. 이 오두막에 살면서부터 나는 봄을 두 번씩 맞이하는 셈이다. 남쪽에서 매화, 진달래와 산수유와 벚꽃과 복사꽃과 모란꽃을 실컷 보았는데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이곳에서는 봄꽃들이 뒤늦게 문을 연다. 봄은 가도 꽃은 남고란 옛글 그대로다. 오늘 아침 뜰에 가득 피어난 민들레를 보면서 문득 아, 나는 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읽을 책 곁에 있고 해차도 들어왔고 연륜기로 개울물 소리, 새소리, 때로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밖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예전에 살던 절에들로 내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정정하게 자란 것을 볼 때마다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무들의 말없는 반김은 가슴으로 스며든다. 허공으로 높이 높이 자라 우듬절을 바라보고 줄기를 쓰다듬고 팔을 벌려 안고서 얼굴을 부비기도 한다. 그러면 내 가슴이 따뜻한 기운으로 차오른다. 이 따뜻한 기운은 나무가 내게 건네주는 온기일 것이다. 이 터전에서 사람들은 세월을 따라 오고 가겠지만은 나무들은 의연하게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뒤에도 심어놓은 나무들은 정정하게 서서 내 그림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아, 자기가 몸담아 사는 둘레에 나무를 심어라. 그 나무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고 지치고 상처받은 삶에 위로와 생기를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간 후에도 당신의 자취로 남을 것이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 감각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동물은 몸 전체를 움직여서 먹이를 찾지만은 식물은 몸의 일부분만으로 그 일을 해낸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목소리로 서로를 분간하듯이 꽃들은 향기로서 서로를 분간한다. 서로의 향기로서 대화를 나누는 꽃에 비해 인간들은 말이나 숨결로서 서로 존재를 확인한다. 꽃이 훨씬 우아한 방법으로 서로를 느낀다. 식물은 인간이 이 지구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와 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한한 우주의 생명 앞에 마주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산 목숨을 소홀히 여겨 무자비하게 허물고 살해하는 이 막된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나무와 꽃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전하는 우주 생명의 신비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은 살아갈 수 없다. 한 그루 나무와 꽃을 대할 때 그 신성 앞에 고마운 생각부터 지내야 한다. 봄은 가도 꽃은 남는다. 네, 아름다운 봄의 끝자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이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세이는 이제 법정 스님의 수필 이제 봄은 가도 꽃은 남고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요즘에 녹음이 짙은 그런 이제 입철인데요. 뭐 가지가 휘도록 만개한 이제 벚꽃도 사나흘이면은 비바람에 인해 사라지고 맙니다만은 그래서 뭐 어느 시인은 한 세상은 마치 나흘 벚꽃과 같다. 나흘 벚꽃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첫인상 뭐 초두 효과라고 했습니다만은 첫인상 참 강하게 남지 않습니까? 뭐 봄은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봄의 첫인상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하게 아마 남아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음악과 함께 한번 지난 봄철을 음미해 보십시오. 자, 마리안드 페이스프레 노래입니다. STS Goes By. 김정익의 월드와이드 뮤직.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창문을 열 수도 없는 지하철에서는 그 고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다음 달 6월부터 그 레몬 향기가 물씬 풍기는 지하철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요. 살균, 항균 작용이 뛰어난 그 천연 허브 방향제로 악취 제거는 물론이고 지하철 분위기까지 바꿔놓을 거라니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때로는 레몬 향처럼 톡 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누룽지의 구수한 내음처럼 포근한 음악이 있습니다. 흥겨로운 세계 음악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익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네, 많이 더워졌어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또 시원한 아까 말씀드린 누룽지처럼 구수한 그런 음악들이 레몬 향기죠. 레몬 향기처럼. 자, 그런 음악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도 역시 그 라틴 아메리카 그 지역의 저항 문화가 새로운 신문화를 개발한 그런 결론이 이제 나왔는데 말씀이죠. 네. 그런 음악이라는 그 봉기가 새로운 또 문화를 이제 창출을 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라틴 계열의 음악은 그 숨결은 그 어딘가 모르게 좀 그 새로운 문화를 계속 그 밀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렇죠. 예, 예.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음악 양식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첨가해서 또 새롭게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시대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민중의 의식들을
또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죠. 예.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원주민 문화와 정복자 문화 간의 몸살을 앓다 보면은 결국은 또 다른 정신 문화가 창출이 되는데 아마 그것이 최초가 음악과 소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칠레 그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졌던 네. 새로운 노래 운동이라는 누에바 간시온 음악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칠레의 그 새로운 노래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여장부입니다. 비올레타 파라의 네. 곡하고 또 그 비올레타 파라의 그 자손들 예, 예. 아들 딸들의 노래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3대에 걸쳐서 뭐 가족 가수들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비올레타 파라 같은 경우는 그 오빠가 반시를 주창하면서 예. 다른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이제 패러디한다든지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칠레를 대표하는 반시인으로 예. 어떤 세계적인 그 어떤 문인의 대열에 들어가 있던 니카노르 파라를 오빠로 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예술 방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뛰어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런 걸 보면은 70년대 그 오일쇼크 이후로 모든 그 생활 문화가 실용주의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음악 역시도 상업 그 위주로 상업주의 위주로 많이 변화를 가졌는데 이쪽 세계 음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상업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네네. 인간의 음악이라든지 어떤 네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음악들을 노래했던 그런 것들이 네네. 이제 그 누에바 간시온 운동이라고 보시면은 예예. 쉽게 이해를 하겠죠. 자, 오늘 첫 곡 들어볼까요? 첫 곡은 그 이 지상에 태어난 한 시인을 죽이는 것은 스페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예. 이 지상에는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운 리오 데 상그레라는 곡이거든요. 예예. 피의 강이라는 해석을 하면은 피의 강. 네, 그런 제목이 되는데 예. 이 곡은 그 스페인 내란 때 총살당해서 죽었던 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에 대한 경애를 드러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가장 훌륭한 그런 문필가 중에 한 사람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를 생각하고 네.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비올레타 파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노래 들어볼까요? 네, 김종익의 월드와이드 뮤직 오늘 첫 곡으로 들어졌습니다. 비올레타 파라의 Un Rio de Sangre를 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그 아들입니다. 테레 그레드 아만다라는 그 앙헬 파라거든요. 예, 예. 그 칠레 민중들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았던 살바도르 아엔데의 추모 음반 가운데서 네. 선곡을 한 곡인데 이 앨범은 이제 칠레의 아픈 역사를 담아낸 그런 앨범으로요. 네. 비극적인 역사를 이제 포크 음악으로 승화시켰다는 예.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앨범이 돼요. 네. 이 가운데서 빅토르 하라가 만들어서 불렀던 아만다의 너를 기억해라는 곡이에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종익의 월드와이드 뮤직입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앙헬 파라의 데 레구에르도 아만다를 들으셨는데 이 곡은 이제 한 예. 노동자에 대한 그런 사랑의 노래거든요. 네. 연인 마누엘이 이제 사라지고 난 후에 네. 홀로 남은 아만다를 노래한 그런 작품인데 네. 너를 기억해. 그러니까 마누엘이 일하던 공장으로 비온 거리를 달려가던 너를 머리카락은 비에 젖었지만은 그건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고 마누엘 역시 마찬가지다. 네. 네. 좀 아픈 노래죠. 그렇군요. 비올레타 파라의 아들이라고 했나요? 네. 네. 다음에 이제 딸입니까? 이번에 준비한 곡이 예, 예. 딸인데 그 가장 그 비올레타 파라를 많이 닮은 그런 예, 사람이 예, 예. 그 이사벨 파라라고. 예. 비올레타 파라는 뭐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예술적인 그런 끼를 발산시켰던 그런 여성 가수였는데 1963년에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할 정도로 그 화가로서도 재능을 네네. 내보였던 그런 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 혼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벨 파라죠. 예. 뭐 딸이 어머니를 닮는 것은 뭐 그 당연합니다만 이제 큰딸 같은 경우는 예. 그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많이 빼어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도 뭐 큰딸 발자는 엄마 따라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비올레타 파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음반 자켓에 이제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든지 예. 또는 자기가 이제 수놓은 예. 그런 어떤 그 작품들을 앨범 자켓에 이제 표지를 많이 등장을 시켰는데
이사벨 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신이 직접 술을 놓아서 네. 그것을 이제 앨범 표지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네. 많이 있었어요. 예. 뭐 비올레타 바라는 이미 뭐 그 세상을 떠났죠. 그렇죠. 예, 떠났고 앙헬 바라하고 이사벨 바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 계속 노래를 하고 활동을 예. 하고 네네. 그리고 누에바 간시온의 이제 어떤 중추적인 그런 그 가수들로 평가를 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네,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사벨 바라의 어떤 노래입니까? 라 인판시아라는 곡인데 예, 예. 이 곡은 이사벨 바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티일리마니라는 역시 그 안데스의 포클로레의 어떤 주역인 예, 예. 이런 팀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해 주는 그런 곡입니다. 네. 자, 김종익의 월드와이드 뮤직 끝곡으로 이사벨 바라의 라 인판시아입니다. 예, 이 곡 들으시고요. 월드와이드 뮤직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